인터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? 인터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근황이 하다가 너무 열심히 춤을 춰서 제가요? 네, 힘들어요. 오늘도 열심히 했죠, 연습을? 오늘 연습하러 나왔는데 안 했어요. 왜냐면 오늘은 날씨가 그냥 그렇고 이거는 저희 팬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거 제 사진들. 그리고 옥선 오빠는 오늘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요. 아파요. 아, 여러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이분이 돌아왔습니다. 누구시죠? 김기찬이라고. 옛날에도 큐브에 계셨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오셨어요? 이마가 빨개진 것 같아요, 여러분. 네? 효정 언니한테 전화 좀 해봐. 언제 오냐고. 전화 왔어요, 지금. 받아. 언니! 어디야? 들어갈 수가 없어. 오케이, 1층으로 갈게. 잠시만요, 갈게요. 네. 1층으로 가서. 아, 1층 가면 이거 끊기는데? 아, 이유고, 저것도 생각나는 거 같아. 아, 1층 가면 이거 끊기는데? 반장님, 여기 뭐 있어요? 냉장고 안에? 뭐? 내 밥. 응? 곤드레 나물밥? 여기 뭐 있어? 뭐? 한장 이거 누구예요? 네, 이유고 폴. 아, 폴하고 이유고 별인 것 같아. 술 먹고 있어요. 오, 안 돼. 세 병이나. 씻군요. 안 열렸어요? 다시 한 번. 여러분들 너무 심심합니다. 제가 헤어 선생님이 4층으로 올라오신다고 했는데 놀래켜보도록 할게요. 아직 1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안 갔는데 문 열려서 내가 열어주고 올게. 어, 야, 너 놀래면 안 돼. 내가 확 놀래킬게. 오케이. 여러분들, 제가 헤어 선생님이 4층에 딱 도착을 하시면 오! 이렇게 놀래킬 건데. 내년에 왜야? 내년에 온다고? 응. 나랑 놀러. 왔다고 해가지고. 아니야, 봤어. 제가 놀래킬 거예요. 네. 생중계할게요. 어? 그러려면요? 오케이. 쓰세요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제 안경을 벗고. 네. 이거 눈 보이나요? 네. 이걸 쓰세요. 여러분들. 아, 잠시만요, 선생님.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맞아요. 오. 아, 이상해. 어, 무슨 말. 그래, 놀라죠? 안경도 쓸래요. 이상해 해야지, 놀라죠? 아, 빨리, 시간 없습니다. 여러분들, 시간이 없어요. 1층이거든요, 지금. 여러분들. 아, 지하인데? 내려가고 있습니다. 아직 안 와. 왜 아직 안 와? 아니, 폴을 뜯어버리고 왔어. 아니,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
수정 언니 왔는데 아, 나 진짜 애썼는데. 진짜 애썼다. 안녕하세요. 봤어? 왔어. 와. 왔어? 언니 진짜 너무하다. 제가 놀랬어. 원래 잘 안 놀래요. 놀래지 말라고 했는데. 와. 아, 내 코까지 다 떨어지는데. 언니 어떻게 알았어 근데? 나 이러고 있는 거? 아니, 라이브 본 거 아니야? 라이브 보고 그래. 있었던 거 아니야? 아 라이브 봤어 내 거? 안 놀랐어. 그래? 여러분 선생님이 제 앞머리를 많이 싫어하세요. 제가 잘라달라고 할 때마다 앞머리 있으면은 세련되지 못해서 싫다고 안 잘라주시고 있어요. 아무튼 저는 죄송합니다. 저는 오늘 언니들이랑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우리 다음에 또 인스타 라이브에서 만나요. 안녕.